화성 태안삼지구 오미된 센터플랜은 경기도 화성시 태안삼지구 B1블럭과 B2블럭에 위치합니다. 84제곱미터 단위 면적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이며 B1블럭 650세대, B2블럭 650세대로 구성됐습니다. 태안삼지구는 화성시 송산동, 안년동 일대 118만 8,438제곱미터 규모로 3,800여 세대가 거주할 택지개발 지구입니다. 수원시와 동탄신도시, 공담 2지구에 둘러싸여 있어 향후 개발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인데요. 도보권 내 학교, 공원, 상업시설 등이 계획돼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습니다. 특히 화성태안삼지구 오미린 센터폴에는 대규모 자연환경과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단지 주변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윤건능과 국가지정 문화재인 용주사가 잘 정비되어 있고 단지 옆으로 에버랜드 절반 크기인 약 44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원 등도 조성 예정입니다. 가까이 수원 델타플렉스, 가장 일반 산업단지, 새마 일반 산업단지 등이 위치해 있고 병전 복합타운, 홍익대학교 4차 산업혁명 캠퍼스 등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으로는 1호선 병점역이 근처에 있고 효행로, 북명로, 서부로 등을 이용하면 동탄 및 수원의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하기 쉽습니다. 오산 화성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오산 용인 고속도로 등 주변 광역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화성 태안삼지구 오미린 센트폴에는 남향 위주의 판상형 포베이 구조로 설계돼 채광과 통풍이 우수합니다. 지상에는 차가 없는 단지로 설계해 도보 안전성도 높였는데요. 공기질 모니터링부터 효율적인 저감까지 관리해주는 에어클린 시스템도 적용돼 미세먼지 모니터링은 물론 엘리베이터, 동출입구의 공기청정, 세대 내 청정공기 급폐기도 가능합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입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하프코트 다목적 실내 체육관, 피트니스 클럽, 실내 골프 연습장, 남녀로 분리된 독서실이 설치되며 통학 차량 하차 공간과 연계된 카페린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화성 태안삼지구 우미린 센트폴의 84제곱미터 A주택형을 소개합니다. 안방, 드레스룸, 거실, 주방, 침실 2개, 욕실 2개, 팬트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넓은 주방과 거실, 편리한 팬트리가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현관에 들어서면 이쪽이 신발장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현관 창고입니다. 이 신발장 보시게 되면은 브론즈경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외출하시기 전에 거울 삼아 이 옷매무새 다듬기에도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수납 공간도 넉넉합니다. 그리고 현관 창고 보시게 되면 깊게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유모차, 자전거, 그리고 요즘 택배 정말 많이 시키시죠. 보관을 하신다면 현관을 더 깨끗하고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쪽 벽면에 일괄 소등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외출하시기 전에 일괄 소등부터 가스 차단, 엘리베이터 호출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용 욕실입니다. 공간 활용도에 좋은 슬라이딩 도어 수납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변기 있고요. 세면대 있고요. 욕조 있습니다. 자, 욕조 높이 한번 보시겠어요? 낮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 낙상 방지부터 또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은 안심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도 미끄럼 방지되어 있고요. 난방까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침실입니다. 제 뒤로 창 보이세요? 크죠? 그렇기 때문에 환기 통풍에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쪽 보시게 되면 한쪽 벽면으로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넉넉하게 수납 공간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입식 파우더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입식 파우더장과 그리고 붙박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이 참 넓습니다. 두 번째 침실입니다. 와, 이 방은 참 싱그럽네요. 홈 가드닝 할 수 있는 방으로 꾸며 놓았고요. 자, 이쪽 벽면을 보시게 되면은 통합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개인 컨디션에 맞춰서 조명이나 난방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 스위치는 이 방뿐만 아니라 각 방마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넓은 거실입니다. 자, 이쪽 한쪽 벽면으로는 아트월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세련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벽걸이 TV를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큰 책장을 놓으셔도 굉장히 멋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뒤로 창, 참 크고 넓죠. 전세대 남향 위주의 배치로 그리고 판상형 포베이 구조이다 보니 채광과 통풍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으로는 월패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월패드에는 집안 내부의 조명부터 가스, 난방, CCTV 확인 등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편리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11자형 넓은 주방입니다. 이 가로폭이 4m로 대형 아파트 주방과도 뒤지지 않을 만큼 정말 넓은 주방인데요. 그리고 이쪽에 오시게 되면 아일랜드 장이 있죠. 이 아일랜드 장이 다이닝 공간과 거실을 바라보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음식을 준비하실 때에도 가족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싱크대 위로 이렇게 창이 있습니다. 이 창이 거실 창과 맞통풍 설계다 보니 쾌적한 실내 환경을 누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옵션, 대형 사각 싱크볼, 인덕션, 광파 오븐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방 옆으로는 팬트리가 있습니다. 이 주방과 바로 연결되는 동선이다 보니 여기다가 이제 식자재 보관하시기에 정말 편리한 구조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간도 넉넉하기 때문에 뭐 다른 물품이나 청소도구 여기다가 두고 쓰시기에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팬트리 문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서 여닫기에도 정말 편리하겠죠. 팬트리 옆에는 이렇게 냉장고장이 있고요. 또 그리고 그 옆에는 수납장이 하나 더 추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수납장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넉넉한 공간이고요.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슬라이딩 선반으로 되어 있어서 물품을 꺼내 쓰실 때 정말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김치 냉장고 실내에 두기 원하시는 분도 꽤 있으시죠? 바로 여기에다가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 공간은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이 참 넓어요. 세탁기 건조기를 나란히 둘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고 또 한쪽에 또 공간이 더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나 분리수거함을 여기에 보관하시기도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안방입니다. 이쪽에는 발코니가 있고요. 저 안쪽으로는 파우더룸, 드레스룸,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발코니 보시게 되면 제 위로 전동빨래 건조대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우더룸 있고요. 드레스룸입니다. 11자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공간이 참 넉넉하기 때문에 가족의 사계절 옷부터 계절 이불까지 다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로 이렇게 큰 창이 있죠. 환기와 통풍이 정말 좋겠네요. 부부 욕실입니다. 슬라이딩 도어로 된 수납장 있고요. 비데 일체형 양변기 있고요. 세면대 있고요. 샤워실 있습니다. 비데 일체형 양변기 옆에는 비상호출 장치가 있는데요. 비상시 호출도 하실 수가 있고 공동현관 통화, 문 열림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스마트폰 거치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네요. 화성 태안삼지구 우미린 센트폴의 B1블럭 84제곱미터 C주택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방, 드레스룸, 거실, 주방, 침실 2개, 욕실 2개, 팬트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안방의 드레스장이 벽면에 설치된 것이 84제곱미터 A주택형과 다른 점이라고 합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렇게 현관에 들어서면 이쪽이 신발장이고요. 이쪽이 현관 창고입니다. 먼저 신발장 보시게 되면 브론즈경으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외출하시기 전에 이렇게 옷차림새 확인하기에도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안쪽에도 수납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신발 다 두시기에도 넉넉하실 것 같고요. 신발장이 높게 설치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 공간이 있습니다. 자주 신는 신발을 여기에 두고 보관을 하신다면 외출하기 더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현관 창고 보시게 되면 넓게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 용품부터 아이 유모차, 자전거 둘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공간이 되네요. 그리고 이쪽에 바로 일괄 소등 스위치가 있습니다. 외출하시기 전에 일괄 소등부터 가스 차단, 엘리베이터 호출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가 공용 욕실입니다.
공간 활용도에 좋은 슬라이딩 도어 수납장 있고요. 양변기 있고요. 세면대 있고요. 욕조 있습니다. 자, 욕조 보시게 되면 높이가 참 낮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 낙상 방지나 또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은 참 안심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 보시게 되면 미끄럼 방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까지 가능합니다. 공용 욕실 옆에는 첫 번째 침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요. 이쪽 한쪽 벽면에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수납 공간을 넉넉하게 확보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입식 파우더장이 있습니다. 붙박이장과 입식 파우더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이 참 널찍하죠. 그리고 또 예쁘게 자녀 방으로 꾸며 놓았네요. 두 번째 침실입니다. 와, 이 방은 트레이닝 공간으로 꾸며 놓았네요. 자, 이쪽 벽면에 보시게 되면은 통합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 컨디션에 맞춰서 난방이나 조명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 통합 스위치는 이 방뿐만 아니라 각 방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11자형 와이드형 주방입니다. 참 넓죠. 자, 이 가로 폭이 4m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아파트 주방과 비교해도 정말 뒤지지 않을 만큼 큰 주방인데요. 그리고 이쪽에 다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안쪽에 보면은 아일랜드장이 있습니다. 이 아일랜드장이 다이닝 공간과 또 거실과 바라보게 되어 있어서 가족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옵션이 있는데요. 인덕션, 광파 오븐, 그리고 대형 사각 싱크볼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 보시면은 창이나 있죠? 거실 창과 마통풍 설계다 보니 쾌적한 실내 환경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팬트리가 있습니다. 이동 동선이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식자재를 보관하신다면 정말 편리하실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수납 공간도 넉넉하기 때문에 뭐 다른 물품이나 청소 도구를 보관하시기에도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팬트리 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닫기에 굉장히 편리하겠죠. 팬트리 옆에는 이렇게 냉장고장이 있고요. 또 그리고 그 옆에는 수납장이 하나가 더 추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수납장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많은 물품을 보관하실 수도 있고요. 또 꺼내 쓰기에도 정말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김치 냉장고 실내 두기 원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죠? 바로 여기에다가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쪽이 다용도실입니다. 보시면은 공간이 꽤 넓죠. 세탁기 건조기를 나란히 둘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되고요. 그러고도 여기 한쪽에 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나 아니면 분리수거함을 여기다가 보관하시기에도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로 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에도 통풍에도 정말 좋겠네요. 넓은 거실입니다. 자, 한쪽 벽면에 보시게 되면 아트월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모습처럼 이렇게 벽걸이 TV를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넓은 책장을, 큰 책장을 두셔도 정말 멋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뒤로 창도 참 넓죠. 이 판상형 코베이 구조이다 보니 채광과 통풍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한쪽 벽면에는 월패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집안 내부의 조명부터 가스, 난방, CCTV 확인,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한 삶을 누리실 수 있겠네요. 안방도 크네요. 이쪽에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발코니에는 전동빨래 건조대 설치되어 있고요. 또 이쪽에 보시게 되면 파우더룸이 있고요.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파우더룸이 이렇게 안쪽에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공간으로 만들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드레스룸입니다. 한쪽 벽면에 이렇게 넓게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계절 옷부터 계절 이불까지 다 보관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공간이 되네요. 부부 욕실입니다. 슬라이딩 도어로 된 수납장이 있고요. 비대 일체형 양변기 있고요. 세면대 있고요. 그리고 샤워실 있습니다. 비대 일체형 양변기 옆에는요. 비상호출 장치가 있어서 비상시 호출과 함께 공동현관 통화 문 열림 기능이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아래로는 스마트폰 거치대까지 설치되어 있네요.